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예요. 오늘은 저번 편에는 제가 방 구조랑 방 내부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층별 소개, 이제 맹그로브의 가장 중요한 공용 공간을 오늘 투어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입주자 전용 입구예요.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신발을 갈아 신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신발을 갈아 신고 신발을 가지고 저의 신발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 저의 신발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 여기서는 이제 밍글링 입주자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어서 이쪽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쪽에 와서 같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자주 밥을 먹어요. 저번에는 뭐 보쌈도 먹었고 치킨도 시켜 먹고. 자,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식기류도 다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식기류가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에는 미니 냉장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피가 큰 어디에 넣었냐, 이렇게 큰 냉장고랑 냉동실이 있어요. 이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캐비닛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릴존에서 사용하는, 혹시 라면 끓여 먹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덕션이 깨알같이 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곳이 어느 곳이냐면 세탁실이에요.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 다 같이 있어가지고 건조기는 정말 필수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루프탑에서부터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이제 루프탑에 도착했습니다. 루프탑에서는 그리존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뷰도 아주 좋아요. 세면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존을 이용하고 이제 설거지나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와, 저희 소셜클럽이라고 해서 명상 같은 활동도 이 데크 위에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남산타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산책로가 있어요. 여기 저희 건물의 유일한 스모킹 존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이 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가끔 저녁에 답답할 때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멍 때려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산책로가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기서도 저희 건물이 보여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한층을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계단 사이사이에서도 좋은 뷰를 볼 수 있어요. 5층에는 이제 릴렉스룸이라고 해서 짜라란 이렇게 릴렉스룸이 있어요. 요가룸이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서 스트레칭이나 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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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이거 방귀 끼는 거 아닌데. 여기 한번 사용해 봤는데 여기 난방도 나오고 해서 좋더라고요. 명상도 해도 되고.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길게 못합니다. 안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스피커가 하나씩 있어요. 자, 아이야 노래. 오, 아이야.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계단 사이사이에도 햇빛 좀 쐴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뷰를 보면서. 이제 플렉스룸으로 도착했습니다. 따라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피닝 아령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아령으로 운동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운동, 혼자서 운동하기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전 3대 한 10 정도 치지 않을까. 오, 신발도 이렇게. 자, 이제 3층이에요. 3층은 어떤 층이냐면 제 방이 있는 층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외부에 방마다 캐비넷이 있어요.
컴팩트 룸이에요. 여성 전용 공간. 제가 사는 방과 동일한 구조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1층 코워킹 카페라고 해서 소리낫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입주자분들이 24시간 공부하고 뭐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새벽 4, 5시까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창이 옆에 있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바깥 뷰도 볼 수 있고,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책이 앞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미니 도서관이에요. 매달 책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원하는 책도 추천하면은 이제 새로 매달 이렇게 리뉴얼 돼요. 외부 테라스도 이렇게 있어서 날 좋을 때는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추워서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 맹그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차차였습니다.